지난 시간에 제가 조문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야요이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야요이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도래인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요이시대는 야요이토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조문시대는 조문토기에서 유래됐다고 했죠. 자, 이것이 조문토기입니다. 야요이시대는 야요이토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자, 이것이 야요이 토기입니다. 자, 이 야요이 시대는 기원전 300년부터 300년까지 약 600년에 걸쳐 진행된 시간입니다. 자, 야요이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됩니다. 특히나 벼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조문 시대에는 그러니까 돌도끼 들고 싸웠는데 이제부터는 금속을 들고 싸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농경이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조문시대입니다. 이것이 조문시대는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일을 따든지 짐승을 잡든지 빨리 먹어야 됩니다. 저장이 안 돼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은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죠. 근데 약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곡식은 어때요? 저장이 가능하죠. 이것이 야요이 시대의 풍경입니다.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이 저장량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구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권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빈부격차와 권력이 발생되는 것. 그것은 바로 도래인의 이주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도래인의 정체는 바로 한반도 남부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도래인들이 여기저기 이주하면서 많은 단위의 어떤 소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본말로는 군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나라국 일본 발음으로 이 국 이렇게 안 되니까 군이라고 한 것 같네요. 자, 이때 당시 많은 소국이 들어왔다는 거, 들어섰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바로 후쿠시마 지역에서 발견된 한위 노국 왕이라는 금인입니다. 중국 한나라 광무제가 하사한 걸로 적혀 있어요. 자, 광무제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제가 10분 중국사를 강의할 때 중국의 기원전, 기원후를 나눌 때 가장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면 좋은 사건을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0년은 아니지만 기원후 8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외척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하고 신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 왕망을 다시 몰아내고 다시 한번 후한을 건국한 사람이 광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무제의 금인이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이때 당시 그러니까 1세기 초반에 이미 일본 열도에 한나라까지 사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소국이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일본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제가 마치 속옷만 입고 다니는 일본인들을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도래인들이 오게 되는데요. 한반도 남부에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대마도를 거쳐 규슈 쪽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규슈에서 이 혼슈 쪽으로 진출을 하였겠죠. 자, 이것은 고대에 이게 가능하냐 반문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보시면 날씨가 좋은 날 부산의 높은 곳에 가보시면 저 멀리 대마도가 시커멓게 보입니다. 당연히 이때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저 앞에 섬은 뭐지 하면서 가봤겠죠. 그게 바로 쓰시마라는 거예요. 쓰시마에 내렸다가 또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니까 이키섬이 나오고 이키섬을 지나니까 아주 큰 규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본 열도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모험심이 강하거나 아니면 한반도 남부에서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이 새 땅을 찾아서 많은 사람이 넘어갔겠죠. 그런데 넘어가서 보니까 막상 살만한 거예요. 그렇게 후손들이 쭉쭉쭉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원래 살고 있던 일본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버리고 이들이 오늘날 일본의 어떤 그 지배적인 절대 다수의 인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서에 야마타이국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마타이국에는 여왕이 있었는데요. 그 여왕의 이름은 히미코입니다. 2세기 외에서 3세기에 존재하였고요. 자, 그 증거는 삼국지 위서.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나관중의 삼국지가 아닌 진수가 편찬한 그 정사 삼국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우리나라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이 히미코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서에는 이 히미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어떤 그 역사 자료가 부족하고 왜곡도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히미코는 아마도 무녀와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야마타이국에 대해서 그 위치를 지도에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야마타이국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대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긴키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슈설입니다. 자, 긴키설을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긴키 지역에서 훗날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긴키설의 논거는 이 야마타이국과 야마토라는 이 비슷한 국명을 볼 때 야마타이국이 야마토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야마토 정권은 야마타이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긴키설의 가장 큰 논거입니다. 자, 반대로 교슈설입니다. 교슈설은 당연히 이 당시 고대에는 한반도로부터 우수한 문물을 점례받은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삼국지 위서에서 이 야마타이국에 대한 위치를 간략하게 서술해 두었는데 한반도 남쪽으로 가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규슈설의 가장 큰 논거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야마토 정권과 야마타이국이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오늘 일본 고대사가 풀어내야 할 해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이 고대사라는 영역이 이렇게 참 힘든 영역입니다. 몇 글자, 몇 문장 없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상상력으로서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대사를 가지고 일어나는 열띤 논쟁들은 참 그 끝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위서에 나타난 그 야마타이국에 대한 그 묘사를 잠시 보자면요. 자, 70-80년 동안 외국에 난이 있어 다스리다가 외국에 난이 있어 오랫동안 싸웠다. 왜? 남자를 왕으로 삼으니까. 근데 이때 여자를 왕으로 세우니까 이 여자를 히미코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귀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혹하게 했으며 남편이 없고 남동생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돕는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이 귀도를 섬기고 자 제사장이나 무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동생이 나라를 다스린다. 재정 분리사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 아달라 이사금 본기에서 173년에 이 히미코가 사신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영화 속의 히미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 히미코가 우리나라 역사서와 중국의 역사서에는 이렇게 히미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서에는 일본 서기라는 것을 보면 히미코는 없고 신공황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신공황후가
오진천왕을 임신한 채로, 그러니까 만삭의 몸을 이끌고 한반도에 출병하여 신라를 정벌해버렸다는 기록이 200년에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200년도에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미코에가 있던 시대와 이 신공황후가 시대상 비슷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신공황후가 히미코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자, 실제로 히미코는 존재하였고, 그러니까 신공황후도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라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의 고대사 왜곡, 임나 일본부의 어떤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마테라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태양신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진무천왕의 조상으로서 일본의 건국 신화를 열 때 일본인들은 일본 천황가는 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자, 진무천왕이 동정을 했다고 역사에는 나옵니다. 동정이 뭐냐? 동쪽으로 정벌했다는 것이죠. 규슈 지역에 있던 진무천왕이 동쪽으로 와서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 이것이 일본의 건국사라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야마타이국이 여기 있었는데 야마타이국에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을 동쪽으로 서서히 점령해 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진무천왕으로 형상화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야마토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지만 야마토 정권이 자신들의 어디서 왔죠? 규슈의 야마타이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마타이국에는 히미코라는 여왕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뿌리는 원래 이 히미코 여왕이고, 따라서 동쪽으로 정벌을 한 위대한 지도자는 진무천왕으로, 그리고 그 진무천왕 이전에 있었던 이 히미코 여왕은 바로 태양신 아마테라스로 이 이야기가 형상화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시험 문제나 이런 거 나올 때 요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근거는 꿀잼 유비TV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일본의 야요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요. 이 야요이 시대의 주역은 바로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80%에서 90%의 일본인들이 DNA가 한반도인과 일치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야요이 시대를 거치며 많은 일본의 소국들이 등장을 하였고, 그 소국 중에 30여 개국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힘이 가장 막강하였던 나라가 바로 야마타이국이라는 겁니다. 야마타이국이며 그 야마타이국의 여왕이 히미코였다는 것이죠.